일상이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복받은 건가. 아, 두 번 정도 주식시장에서 브레이크를 그렇죠. 밟았고 예, 예. 지금처럼 강하게 달릴 때는 단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완연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뭐. 네, 이슈 대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좀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네. 1년 만에, 그죠? 저도 그렇게까지 시간이 흐른지 몰랐는데 네. 1년 만입니다 하셔서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시간이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근데 시간은 사실 2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참고를 네, 네. 할 줄 그때는 몰랐었고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뭐...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네. 요즘에 뭐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하고 또 특별히 다른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예, 예, 예.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예. 또 보내야 할 것 같고 올해는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이게 그냥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상이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네. 얼마나 이게 참 복받은 건가 아. 맞아요. 하는 거를 정말로 저시 좀 많이 네, 느낍니다. 정말로 저도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집에 머무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그렇죠. 이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또 다들 건강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네.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그 평안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최근에 조금 평안하지 않은 기간이 오려나 싶은 불안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해봤으면 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요즘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나오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브레이크를 보통 한 세 번 정도 나눠 밟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주식시장에서 브레이크를 그렇죠. 밟았고 예, 예, 예. 한두 번은 더 브레이크가 밟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미국 예. 시장 이야기죠? 그렇죠.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시장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보게 되면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일 텐데 대략 보면 자동차로 말 생각했을 때 20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세울 수는 없어요. 한 방에 세우면 차가 전복이 돼버리는 게 때문에 그렇죠. 그 대개 이제 그 이게 주가가 이제 가다가 멈추고 하려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제 그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에 이제 그 한번 브레이크가 밟힌 거는 우리나라 주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1800 정도였고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충 9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한번 정도 밟혔죠. 아. 그리고 나서 대충 보면 이제 한 달 정도를 옆으로 기는 형태였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만도 예, 넘었고 예, 만 넘어서 12000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가 밟힌 형태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브레이크가 밟히는 거는 원래의 이제 두 번째 브레이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밟히냐, 아니면 그 정도 수준에서 밟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그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역할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지금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의 시장의 하락은 이 정도로 마무리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우선은 보면 이제 그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지금 여기에서 그 큰 추세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더 내려가거나 그러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2010년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올라왔잖아요. 네. 그 사이에 나스닥이 여러 번에 걸쳐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 조정할 때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조정 폭은 굉장히 클 때 9%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2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주가가 곧바로 쭉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다음서부터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제 쭉 가면서 힘을 진행. 비축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 과정으로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한 일주에 걸쳐서 주가가 한 10%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폭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충족이 시켰다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의 사례와 예, 예. 이제 비교해봤을 때. 대신에 이제 기간 측면은 기간은 어차피 이건 보조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가격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번에 내려가는 거는
이게 대세 하락으로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꺾여서 더 내려가고 막 이런 형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시장이 끝장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면 그렇게 끝장이 났다라고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 지난주까지의 한 10% 하락 요 정도로서는 어느 정도 좀 축적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다라는 이야기.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 하락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만약에 하락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조용히 있지 않죠. 우리 그러니까 뭐, 멀쩡해요. 예, 그 오히려 뭐 거꾸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이 완전히 하락으로서 돌아섰다라고 하면 이게 모든 시장들이 전부 다 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미국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형태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형태가 나올 뿐이지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가 돼서 시장을 확 다 끌어내리고 뭐 이러는 형태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그 하락은 전체적으로 이게 뭐 추세가 꺾여서 반대로 가고 이러는 것보단 그냥 좀 그 미국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좀 조정을 하자 이런 형태인 걸로 파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 이번 국면에서 미국 시장이 흔들린 것이 이제 시총에서의 비중이 워낙 커져 있는 기술주들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었잖아요. 뭐 애플도 그러하고 테슬라도 그러하고 니콜라도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번 국면을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이제 니콜라의 그 뭐 사기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테슬라도 주식 분할하고 유증하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식 분할하면서 또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팔았던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조금은 시장의 생각이 시장을 끌어왔던 성장주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 하려는 모습 그러니까 주도주가 변하면서 시장의 성격 자체도 변화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쪽은 지금, 일단 아니라는 지금까지 이제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한 거는 아직 이제 임계치를 넘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하락의 임계치. 네, 그렇죠. 하락의 임계치를 완전히 넘어서 이제 이 주식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서부터 떨어지는 형태로서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거는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갖고 오는 거지. 이게 이제 떨어지는 대신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주가가 완전히 꺾이고 난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바뀌고 이러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형주들, 기술대주들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하지만 이게 단순히 조정일 뿐이지 주가가 꺾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도 내려가고 다른 것도 다 내려가고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 계셔서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2000년도 IT 버블 때는 꿈만 있었고 지금은 꿈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 그 뭐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지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한쪽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것도 편향이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죠. 지금의 맨 위에서 가장 좋은 주식과 2000년도의 중간 정도에 있는 주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지금은 이렇게 뭐 애플도 이렇고 이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는데 2000년도 이때 이 주식들은 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주식들은 당연히 뭐 그렇게 큰 이익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확한 비교는 아니고요. 지금의 맨 위에 있는 주식들을 비교하려면 그 당시에도 맨 위에 있는 주식들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맨 위에 있었던 주식이 이제 뭐 시스코 시스템스,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 회사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았던 회사들이에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
세계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게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결국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 것도 맞고 2000년도에 상위에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냈던 것도 맞고요. 대신에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가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들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아 이게 주가가 너무 높아져서 상당히 비정상적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따른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유치원 아이들도 5만 원권 한 장과 만 원권 다섯 장은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죠? 그걸 모르는 거죠. 유치원 애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따져보면 테슬라하고 애플이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25%, 30%씩, 50%씩 올라갔어요. 그거는 애들도 아는 거를 이쪽에서는 달리 해석을 한 거죠. 비이성적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굉장히 뭔가 비정상적인 형태가 됐으니까 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뽑아내서 다른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면서 진행이 됐던 형태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주들은 대부분 몸은 그런 형태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애플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각자 각자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이 제약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싸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비싼 건 다 알고 일단 있죠. 일단 지금 한번 충격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많이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충격으로서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오고 하지만 여러 번의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애플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했을 때 어떤 그 상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제일 처음에는 혁신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쭉 하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범용화되어 버리는 그렇죠.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혁신은 아닌 상품이라고 거죠. 하는 것이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이 중국의 기업 이런 데가 훨씬 더 그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얘기로는 이제 지금까지 잘했으니 지금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해도 잘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네, 네. 그거는 그 전체적으로 아이폰의 판매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부속적인 부분들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채워나가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거든요. 결국은 메인이 좀 빠지는 걸 다 그렇죠. 채우기는 힘들다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게 뭔가 좀 걸림돌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 무슨 뭐 전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지만 그러면 지금 내연자동차들은 그냥 죽을 거 대비해가지고 그냥 한 20년 후 정도 되면 문 닫고 우리 다 그냥 그만하자. 그들도 하지는 뭔가 보관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러니까 지금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기대를 최대한으로 집어넣는 형태니까 결국 기대를 최대한으로 집어넣는다는 건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최대한으로 많이 올라가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건 이제 가격이 못 견디는 때가 되면 스스로 주저앉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데까지 얼마만큼 걸리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몇 번의 이런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까지 가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라고 봐야죠. 결국은 이제 그 기술 기업들의 총합이 나스닥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렇고 그 지금 말씀하신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술주들도 그렇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만 이후에는 좀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꿈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예, 그렇죠. 다만 지금은 그건 아니다. 예, 지금은 워낙 뭐 일단 달리던 속도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 이게 멈춰서서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2000년도에 IT 버블 만들어질 네. 때요. 우리 그냥 생각하면 올라가서 고점 탁 찍고 그냥 쭉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3월 초에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었는데 네. 1월 달에 보면 그때 이미 하루에 3%씩의 등락이 왔다 갔다 그래요. 하는 국면이 6번이나 발생을 합니다.
한 달이 돼야 20일 거래하잖아요. 네, 네. 20일 거래 중에 3일 동안, 6일 동안을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3%씩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변동이 커지겠어요. 그렇죠. 그 국면이 끝나고 2월 달에서를 지나면서 3월 달 주가가 완전히 하락할 때까지 15%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강하게 달릴 때는 단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계속된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고의 신호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당장 발을 빼야 할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좀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하락의 속도가 좀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기업들이 받고 있는 밸류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밸류를 뭐 여러 가지로서 따질 수 있는데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PER만으로서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나스닥 PER에 비하면은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죠. 아직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PER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GDP하고의 비율, 이나 또는 M2의 비율 이런 걸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미국 GDP 대비해서 나스닥이 그 시가총액 비율이 50%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이 그게 보면 한 103%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배 정도가 된 건데, 물론 이제 두 배가 되는 데에는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도 있지만, 20년 동안 나스닥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스닥 자체의 규모가 커진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비해서 GDP의 비중, GDP 대비해서 비중이 두 배가 됐다라고 해서 그때보다도 두 배만큼의 가격, 그 위험도가 높다.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에요. 어렵죠. 이제 M2 대비해서는 보면 그 대략 그때가 130% 정도였습니다. M2의 130% 정도의 시가총액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면 한 105% 정도 되니까 유동성 대비해서는 조금 더 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 105%든 103%든 상관없이 지금은 2000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에 그때 조금 못 미칠 정도로 그 이후 20년 동안 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따지게 보면 따져서 우리가 놓고 보면 나스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PR이 45배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 전체적인 PR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개별 종목도 아니고 그렇죠. 지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000년에 대비해서는 낮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간을 평균적인 형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다음에 뭐 그때에 비해서 뭐 낮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 지금은 이제 완연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언제쯤 그 추세가 변환하는 때가 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면 역시 이제 또 지금의 기초 체력은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뭐 실업률도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고 물가 지표도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뭐 투자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소비도 뭐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의 추이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3월 달에 팬데믹이 있었고 4월 달, 5월 달에 집중적으로 경기 대책들이 그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1,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대충 보면 빠른 거는 8월, 그다음에 늦은 건 7월, 이때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이 들어간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참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는 지금까지 좋아진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어떠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기대만큼은 못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원래 기대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월 달 이때 어떤 얘기들 했냐면 강한 V자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그거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했던 네네. 게 아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 이게 무슨 뭐 완전히 그 세상이 뒤집어진 건 아니고 사람들이 쇼크를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도 그렇죠. 몰랐고 그렇죠. 예, 그 쇼크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주 강한 정책들이 계속 거기에 들어갔으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금융위기 때도 한번 내려갔더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더라. 그러니 이번에 안 될 게 뭐 이기냐라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8월 달 이때에서부터 미국 경제 단기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위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없는 상태가 되면 3, 4월 달에 들어갔던 경기 부양 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이 약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특히 3, 4월 달에 들어왔던 그 경기 부양 대책의 상당 큰 부분이 재정은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특정한 부분들에다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강한 승수가 나오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각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나눠주는 형태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광범위하게 풀어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옛날만큼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지는 형태가 되기는 어렵죠. 이제 그런 면으로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앞으로의 과정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둔할 거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예상하고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상이 뭐였냐면 3, 4분기를 좀 넘으면서부터는 그것도 사실 바람이었던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예, 예. 이게 그래도 진정이 될 거야라고 했지만 지금은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맞아요. 그냥 유일하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백신이 언제 개발돼? 백신, 치료제. 이것만 이제 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했던 것이 3월 달처럼 팬데믹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괜찮지만 앞으로의 경제 지표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못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이 부양책 가지고 빨리 합의를 못 이루는 게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저희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도 그 이제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던 게 부결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빨리 이제 개인들에게 지급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인들에게 이번에 나눠준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 절벽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있고 합의가 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래 얘기했던 것이 2조 6천억 달러였고요. 네. 그게 점점 줄어서 2조 2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공화당이 원래 1조 달러 하기로 했다가 5천억 달러로 반을 팍 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보면 합의가 나기 굉장히 어려워진 형태가 됐죠. 이게 이제 그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따져보면요. 이거는 양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념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긴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정책은 크게 봐서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1930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의 뉴딜 정책. 네. 또 하나는 19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 두 개입니다. 뉴딜 정책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끌어가는 형태고 그다음에 레이거노믹스는 정부의 그 개입을 굉장히 줄이고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 이런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적게 이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적게 쓰자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개입을 그러니까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두 달 얼마뿐이 안 남은 선거에서 우리가 무슨 뭐 1조 5천억 달러 이렇게 해서 그 부양책을 써본들 어차피 우리를 투표해 줄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투표해 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을 안 거듭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왜 세금을 많이 그 사람들한테 걷게 해가지고 우리로부터 표를 멀어지게 만들겠냐. 결국 지지 기반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원래 1조 달러 했다가 반을 팍 쳐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건 합의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뭔가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3, 4월 달에 그 했던 경제 대책 가지고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된지 그 결정되고 나서 그때 가서 뭔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로 인해서 악화되는 지표라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 시장에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데요. 소비 지표가 둔화된다든가 이러는 거는 지금 나오는 소비 지표들이 대충 보면 7월 달께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11월 달에 선거가 하기 전에 9월 달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9월 달 지표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표는 거네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에 그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소비를 하거나 내지는 또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값, 집세를 내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씁쓸하네요. 그죠? 정치인들은 네. 결국은 표를 생각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서부터 일정 기간 동안까지의 모든 정책과 행동은 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맞아요. 진행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공화당이 저렇게 팍 깎아서 얘기를 한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표를 줄 사람들에게 어차피 합의할 생각은 별로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네. 그런 액션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 아까 이제 시장이 하락이 아니고 조정일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장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장은 사실 나스닥이 전날 막 4% 5% 빠졌어도 그날 좀 빠지다가 오르거나 아니면 조금 밀리거나 그 정도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같이 안 움직이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이 추세가 좀 공고해진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이 너무 많이 갔던 걸 조정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다른 선진국 주가 보시면요. 네. 3개월째 옆으로 지금 쭉 누워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우리는 그 중간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로 예, 진행이 네.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독보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페이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 형태가 되고 대신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나스닥이 10% 하락하고 한 거는 그 키 맞추기 정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2000년도에도 비슷한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만의 특별한 형태는 아니고 그 보시면 그 2000년도 1월 달 이때에 우리나라 네. 시장이 이제 105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서 950 정도에서 옆으로 쭉 기는 형태였거든요. 네. 그 사이에 보면 나스닥은 막 들락달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제 쭉 머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랬다가 나스닥이 처음에 떨어지고 이러면서도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건 나스닥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부터 아,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 이제 완전히 이게 골병이 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에서부터 똑같은 형태로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냐. 지금은 이제 워낙 뭐 상승도 빠르게 했고 그다음에 기대도 굉장히 크고 뭐 이런 형태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뭐 동조화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아 이게 나스닥이 좀 떨어졌지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할 거야. 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져서 이번 저점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내려가고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형태가 아닌 것 같다. 이제 판이 기우는 거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동일한 형태로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서로 간에 다른 형태로서 움직이는 거는 극히 정상적인 형태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주식시장도 보면요. 나스닥이 10% 하락하는 동안에 1에서 1.5% 하락에 네. 머무는 형태였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스닥의 맨 고점보다도 더 높아진 네. 형태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 나스닥이 떨어지는 동안에는. 이게 이제 보면 그렇게 모든 나라들의 키 맞추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죠. 가서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내려가고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형태가 아닌 것 같다. 이제 판이 기우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동일한 형태로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서로 간에 다른 형태로서 움직이는 거는 극히 정상적인 형태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주식시장도 보면요. 나스닥이 10% 하락하는 동안에 1에서 1.5% 하락에 네. 머무는 형태였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스닥의 맨 고점보다도 더 높아진 네. 형태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 나스닥이 떨어지는 동안에는. 이게 이제 보면 그렇게 모든 나라들의 키 맞추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죠.